예, 온몸에 전신 화장 입어가지고 신혼여행 완전 망쳤거든요. 어머머머. 예. 첫날 그랬구나. 예, 첫날 가자마자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디 갔길래? 예? 갔어요, 그냥? 예, 그냥 잠들어가지고. 예. 아니, 저 와이프한테 얼마나 혼났어요? 저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 다음날부터 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예, 저 그냥. 방에만 있어, 에어컨만 이렇게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알로에 바르고. 그 알로에도 바르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머. 거기서 말도 안 되게 그 감자 갈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머. 예. 그 룸 서비스 감자 갈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짱 바티스트 릴리는 음악을 크게 듣다가 고막이 터져서 죽었다. 네, 짱 바티스트 릴리는 라이벌한테 D봉으로 맞아 죽었다. 아, 그럼요. 장 바티스트 릴리는 지봉에 깔려서 죽었다. 그때 지봉은 요즘은 이렇게 자그마하게 지봉이 그때는 지봉 큰 나무를 뭐 깎아서 만든다든지. 어떻게 지휘해? 응? 어? 어떻게? 그 틀고 이제 큰 틀고 이렇게 뭐 큰 이렇게 이게 작게 나온 것보다도 장 바티스트 릴리는 지봉을 밟아서 죽었다. 오, 동그라니까. 밟고 쭉 미끄러진 거예요. 어휴. 자, 그러면 과연 장 바티스트 릴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휘봉을 발명한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릴리는 네모해서 죽었다. 역시 박철 씨. 지휘봉을 발명한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릴리는 지휘봉에 찔려서 죽었다. 마에스트로의 자존심. 합주나 합창시 템포와 박자 조절을 하거나 곡의 세심한 음악적 표현을 위해 지휘자가 현란하게 흐르는 지휘봉. 되게 얇고 가느다라며 심지어 잘 휘어지는 지휘봉. 그렇죠. 예, 저 영어로 보여요. 부드러운 구부를 찔러봤습니다. 쑥 잘 들어갑니다. 오. 사과도 찔러봤지만 안 들어가. 사과는 안 들어가죠. 네, 이번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휘봉에 찔려진 것 정말 지휘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뭐 지휘봉에 막 이렇게 찔려서 죽은 건 아니었고요. 자신의 발을 찔렸고 자신의 발을 지휘봉으로 찍어 운명을 달리하고야 말았다는 놀라운 사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17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생 대부분을 루이 14세를 위해 활동했던 장 바티스트 릴리. 17세기 당시만 해도 특별히 지휘봉이 없어 약한 박자는 손을 위로, 강한 박자는 손을 내려치듯 맨손 지휘를 하곤 했었는데 이게 아니야! 딴 데가! 더 풍성해지고 복잡해진 음악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 릴. 그는 결국 음악사 최초의 지휘봉을 자신이 직접 만들게 됩니다.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아, 야. 크구나. 바로 이거야. 릴리가 직접 고안해 만든 최초의 지휘봉. 그 모습은 길이는 대략 150cm에서 180cm 사이로 약 4-50cm인 현재 일반적인 지휘봉의 길이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게 역시 상당해. 현재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지휘봉의 끝이 아주 단타로워.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휘봉으로 어떻게 지휘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썼을까요? 지금의 지휘봉처럼 들고 휘둘러보니 거의 무기수준. 당시 지휘봉의 올바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지휘봉을 바닥에 내리치며 쿵쾅거리는 소리로 템포와 곡의 리듬을 전달했더니 그래, 바로 할 거야.
그리하여 릴리는 루이 14세를 위한 공연에 그가 만든 지휘봉의 첫 선을 보이게 되었고. 뭐야, 루이 14세는 공연이냐?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열정적인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며 그의 지휘도 절정에 오르는 그 순간 발등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다리를 절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그 병균이 몸에 퍼져서 나중에는 죽습니다. 당시 릴리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 하지만 무용가로도 활동했던 릴리는 끝내 신체 절단을 거부했고 결국 파상풍 병균이 온몸에 퍼져 5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17세기의 지휘 모습을 21세기의 서울 오케스트라와 함께 재현해봤습니다. 일단 릴리의 지휘봉을 지휘자에게 전달하고 거대한 지휘봉의 박자에 맞춰 연주가 시작됩니다. 연주자들에겐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지휘자에겐 약간 위험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잘못했으면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팔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게감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옆으로 칠 수 있고 이렇게 가다가 또 다치지 않았을까. 예, 좀 무거워 보인다. 오래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지휘자 선생님의 모습이. 박자감이 더 확실해서 좋긴 했는데 무거워서 더 이상 어떤 걸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역사로 길이 남은 지휘봉과 릴리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무엇이든 최초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탄생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역사와 세월을 담아 제대로 된 모양을 갖게 되는 법. 주위를 둘러보면 그 어느 것도 이유 없이 탄생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로 감정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지휘봉을 발명한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릴리는 지휘봉에 찔려 죽었다. 제로 확인! 갑니다. 네, 과연 될 거 얼마 나왔다. 아, 노래 듣기가 들었네요. 아, 네. 가장 먼저 들어요. 15일, 아,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네. 자, 이거 현재 100원입니다. 아, 100원? 100원이에요, 현재 100원. 오. 2만 개씩, 1,000원입니다. 예. 아, 다솜양. 다솜양. 만 원이죠? 금빛, 준호. 준호, 금빛. 아, 불안하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우리 군다. 아니, 뭐, 개인 차이니까 안 누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금민 씨 굳이 네. 누르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아, 클래식이 저랑 좀 안 맞아서. 네, 이렇게 해서 서울 안동동의 박정현 씨께서 보내주신 스펀지 제로였는데요. 지식 제목은 만 원입니다. 예. 좋은 제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저널리스트, 신문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세프. 그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깁니다. 뉴스를 단순히 인쇄하는 것으로 만족치만 잘못된 일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남은 유산으로 뜨거운 열정의 언론인에게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언론의 노벨상 퓰리처상. 이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으로 대중적 공로와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역사, 그 기록을 담은 퓰리처상. 대표 수상작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잠시 감상해보시죠. 한국전쟁 당시 폭파된 대동강 철도에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 피난민의 모습과 화재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아이를 품에 안은 소방관. 아이가 제발 살아나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독
독수리 한 마리가 굶주린 승려의 목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단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고